자, 게르만족은요, 3세기경부터 이쪽 동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무슨 이유인지 3세기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앵글로색슨, 부르군트, 프랑크, 반달, 동고트, 그리고 수많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국경을 넘어서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는 이들을 다 막아냈죠. 뭐 일부 뚫린 적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막아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새 도시를 건설하게 된 이유는 이 게르만족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게르만족 여기서 치열하게 공격해 오니까 양쪽을 다 막으려면 이 도시여야 되고요. 특히 이 구로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도나우강 이게 뚫리면요,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침입하기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거고 경제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제국의 중심이 이미 동쪽으로 왔고 서쪽은 비교적 가난한 땅이고요, 동쪽은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는 옮겼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때 벌어졌던 중요한 전쟁 중 하나가 아드리아노플 전쟁입니다. 아드리아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조금 더 위에 가면 에드리네라고 하는 지금도 터키 땅인데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로마군 3만 명과 서거투족 5만 명이 이렇게 맞붙었어요. 근데 서거투족에는 여자와 아이들도 있는 전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로마군은 정예병사였죠. 일반적인 전쟁을 보면 로마군이 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로마군이 패하게 되고요. 황제였던 발렌스도 전사합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떤 이전 전쟁과 무엇이 달랐나? 바로 서거투족이 운영했던 여기 기병대에 있었어요. 기병대가 훨씬 더 발전된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 기병을 압도해가지고 이때부터 로마군이 달라져야만 했었던 거고, 이것을 제대로 바뀌지 못한 이 서로마 지역의 국경이 막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95년이 되면 확실하게 서로마를 동로마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게 동쪽, 요 국경이 게르만족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동쪽 국경은 안전했습니다. 왜?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서 내려오던 건 여기 있었던 페르시아가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 북쪽 국경이 상당히 위험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국경을 넘어서 로마 땅을 훼손을 했습니다. 서기 378년부터 439년까지 로마 국경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여기 빨간색 반달족, 알란족, 수비족이 406년부터 411년까지 이베리아를 거쳐서 북아프리까지 다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땅을 이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약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특성상 이 국경을 막지 못하면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또 녹색 있죠? 녹색의 흔적이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갈리아까지 오고 로마 북쪽까지 오게 되고, 또이 동로마 지역도 여기 고투족한테 뚫리죠. 그래서 발칸반도까지 쭉 내려와서 로마 제국은 이제 몰락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로마가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방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특히 서로마 지역은 이것을 막아낼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동로마는 여기 수도만 위험했었고, 여기 이쪽은 이 흑해가 있잖아요. 흑해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북방이 내려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약간의 행운이 이제 겹쳐가지고 구로마는 이때 쳐들어온 고투족에 의해서 대규모로 이제 파괴되고요. 그런데 이미 서로마의 수도는 버려진 지 오래됐어요. 수도도 이미 라벤나로 옮겨졌고요. 그 전에는 밀란으로 옮겼다가 라벤나로 옮겼죠. 왜? 라벤나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로마 땅은 아무도 이곳을 지킬 만한 군사력도 없고 수장도 없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막을 힘은 없어도 그냥 있는 재물을 다 모아서 적들한테 넘겨주고 담판을 할수 있는 그런 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구로마가 안전하게 이제 파괴되었던 거고요.
고 시절에 서로마의 마지막 수도는 라벤나였습니다. 지금 베네치아 가다 보면 거기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벤나가 바닷가의 항구 도시였고 아구스투스가 만들었던 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게르만족들이 그말 타고 못올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마 지역의 마지막 수도였고 이탈리아 땅, 갈리아 땅은 게르만족의 침입을 이제 막지 못했고요. 동로마의 테오도시 2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게르만족 지휘관들은 과거에 로마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어요. 그 보조군으로 계속 복무를 했고 거기서 전략과 전술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서기 476년에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가 오도아케르한테 사로잡히고 폐위되게 되면서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죠. 결국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이제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여기 서로마 지역은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근데 동로마 지역은 그나마 서로마에 비해서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가 한때 위험해지긴 했지만 여기만 딱 막은 다음에는 이 앞선 경제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경제력이란 게 시리아 지역, 특히 이집트 지역에 풍요로운 농산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못 막은 서로마 지역에는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족, 갈리아의 프랑크족, 이베리아 반대 고트족, 북아프리카 반달족, 이탈리아 롬바르족, 그리고 이쪽에 많은 슬라브족이 이렇게 로마 제국 땅에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면서부터 이 서쪽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암흑 시대, 중세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